안녕하세요. 백산의 반상 백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턱이 딱 벌어지면 말년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필 때는 조화 균형을 꼭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화 균형을 반드시 살피십시오. 그리고 또 살펴야 되는 게 기색입니다. 기색이란 건 얼굴색입니다. 얼굴색이 윤택해야 되죠? 빛이 나야 되죠? 이런 상을 갖고 있는 삶이 좋은 것입니다. 현재 운세가 좋고 앞으로의 운세가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칙칙하고 조화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현재의 운세가 안 좋고 앞으로의 운세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화 균형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턱이 딱 벌어지면 말년이 좋을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턱이 좋게 되면 말년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형도 이런 얼굴형이 대체적으로 말년이 좋다고 하죠. 살집이 턱이 있고 빛깔이 좋고 어디가 깨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말년이 좋다고 그렇게 관상평을 합니다. 하지만 턱이 지나치게 이렇게 벌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폭이 굉장히 넓죠? 딱 벌어진 턱입니다. 그러면 이런 턱은 아 말년이 좋네요 이렇게 평하면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턱은 땅에 해당되죠? 반대로 이마는 하늘에 해당됩니다. 땅이 넓어야 되죠? 그리고 윤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턱이 넓고 살집이 있고 윤택하면 말년이 좋다고 평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입니다. 땅의 위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턱이 딱 벌어졌는데 그러면 말년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턱이 이렇게 딱 벌어지게 되면 말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턱은 반골이 상입니다. 반골. 반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역적입니다. 지금은 역적이라고 잘 말을 안 하죠. 그러면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죠. 사회에 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턱이 딱 벌어져서 뒤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턱이 보이는 것처럼 너무 딱 벌어지게 되면 반골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반골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조화 균형이 깨진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눈이 좋지 못한 그런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첫째 탁하죠? 두 번째 눈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음양으로 따지면 양에 해당됩니다. 양이죠? 이런 분들 성품이 강합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강직합니다. 그리고 너그럽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성깔에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눈 한번 보십시오. 흑백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턱이 이렇고 눈이 이와 같기 때문에 좋은 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밸런스 자체가 깨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범죄를 일으킨 것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얼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의 주제에 턱이 딱 벌어지면 말년이 좋을까? 말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잘 머릿속에 인식해 두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턱이 딱 벌어지면 말년이 좋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